결국 섬마을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통학선 강제 폐선 방침으로 통학길이 갑자기 막힌 횡간도의 이야기인데요. 교육당국이 폐선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기본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측이 완동은 횡간도 학부모에게 보낸 통신문입니다. 9월 1일자로 통학선이 다니지 않는다며 하숙비를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령 30년을 넘긴 통학선의 안전사고 위험. 가장 그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숙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산 문제도 큽니다. 횡간도의 효성 효은이 형제가 받을 하숙비 지원액은 1인당 40만 원. 그나마 6학년 효성이가 졸업하는 내년부터는 동생 효은이 한 명뿐이어서 방학을 제외하면 연간 400만 원이 듭니다. 통학선 운영 시 드는 비용 4억 원의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통학선 폐지를 추진해온 교육당국이 효성, 효은이 부모를 만난 건 올해 4월과 7월 단 두 차례. 당연히 반대했지만 함께 통학선을 이용하는 나머지 학생들의 부모가 폐선에 찬성했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은 어떨까? 소완도 통학선을 이용한 학생은 횡간도의 효성, 효은 형제, 그리고 인근 서민, 구도 학생 5명 등 모두 7명. 구도의 경우 지난달부터 다리가 개통된 노화도로 학구가 조정돼 차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통학선 이용 대상은 횡간도뿐인데도 다리가 놓인 구도까지 포함해 학부모 찬성이 많다고 하는 셈입니다. 교육당국이 강제 폐선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입니다. 신규 건조나 임대 통학성 등 대안도 사전에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외딴 섬에 경제적 잣대를 적용해 교육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게 효성, 효원이 부모의 주장입니다. 지금 초등교육인데 이마저도 못하게 한다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목소리를 학부모 목소리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육당국은 절차상 미흡했다며 뒤늦게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고 학부모는 국민 권익위 등에 민원을 내겠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겠지만 외딴 섬 학부모가 받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